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흠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부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 더 풍성하게 하며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우리는 이거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 단어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어떤 것이냐? 사람은 다 거짓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분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참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서 살고 세상에 속해서 살고 세상에 열심히 살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그림자입니다. 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이 세상의 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열심히 알아가려고 노력해도 이 세상의 것은 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짓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을 물리친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나무는 물을 먹어야 산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비는 땅이 달라고 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다는 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가 와야 땅도 살고 나무도 살고 곡식도 살고 곡식이 살아야 우리가 그 땅에서 나온 것을 먹을 수가 있고 과일도 나야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늘에서 내린 비와 하늘에서 비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가만히 앉아서도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은혜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농부가 땅을 경작을 하고 씨를 뿌리고 해도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이 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에게 참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무엇의 그림자?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로 이 땅의 것을 주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참 것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명, 육의 생명 이것도 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육의 생명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잠시 잠깐 동안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있는 언젠가 끝이 나는 그림자예요. 정말 참 것은 이 육체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참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나라가 그림자라면 참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냐는 세계를 다 이 땅에 보이는 세계로 보이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있는 것과 사람들이 살고 죽는 것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언젠가 반드시 육의 생명은 죽고
그 이후에는 영원히 사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다 거짓되다라는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거다 이 말이에요. 즉 가짜이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의지할 것이 아닌 거짓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거짓 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기 때문에 그림자로 지은 세상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생명에서 끊어지고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생명에서 끊어졌거든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육으로 잘 살고 있어도 생명에서 끊어진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 것인 거예요. 그 거짓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거짓에 속아서 거짓에 묻혀서 거짓을 따라서 거짓 것을 행하며 살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거짓 것인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것이니까. 거짓 것이라는 말씀은 언젠가 하나님은 이 거짓 것은 다 불살라 버리고 참 것이 임하게끔 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당신만이 참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이십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여러분 외쳐야 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 세상의 것은 다 거짓되다. 우리는 외칠 때 선포할 때 초점이 어디로 맞춰지냐면 참된 것에 맞춰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참되다고 생각하면 이 땅의 것에 맞춰지지만 이 땅의 것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이 참되다라고 외친다면 그 참된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참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참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참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참되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되심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장소죠.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냥 보편적으로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비가 내리고 해가 비치고 곡식이 자라고 과일이 자라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사시사철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자연 만물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았을 때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무 말 없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되어진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만이 참되신 이유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단 한 분 스스로 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거짓 생명, 제한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는 참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참되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어요? 오늘 첫 번째 말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든 그 십자가가 구원이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걸 믿지 않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믿고 믿지 않고 하고 상관없이 이미 존재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사랑은 존재했고
그 사랑은 보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다 부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자연적인 사랑으로 부어지고 있었죠. 자연적으로 부어질 땐 자연계시라고 하고 특별하게 십자가에서 나타날 땐 특별계시라고 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특별하게 그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3년 동안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몰랐어요.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만 기다렸어요? 자기네들이 잘 살고 싶은 육의 욕망 속에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만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만 기다렸어요. 그가 오시면 다윗 왕조 때에 있었던 누렸던 그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라는 그 부귀 영화,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만 기다렸어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교회 가는 사람들은 복받고 싶어서 가요. 또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뭔가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 땅에서 고생 안 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합니다. 아니라고 말 못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잘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게 저변에 깔려 있어요. 이게 선악과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거.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예수를 믿는 이유도 다 거기에 깔려 있어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냐? 육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 언제까지 기한이 있어서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는 이 그림자 언젠가 불태워질 이 세상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되다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받으셔야 하는 게 하나님만이 참되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것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바라고 원하는 행복이 있다라는 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믿지 아니하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창세 전에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에베소 1장에 말하잖아요. 창세 전에 그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의미는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고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안 믿고 그냥 내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패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처음부터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믿지 않을 때도 사랑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내가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또는 그분의 사랑,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버리시고 우리의 허물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이미 모든 것은 작정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작정된 것을 나에게 이제 듣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깨달아 알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고 지금 들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었고 태어날 때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사는 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다 너도 나도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나 보다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어요. 이 말씀을 하는 건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섬긴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힘으로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그래서 그 참되신 하나님이 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건 단 하나 십자가의 도뿐이기 때문에 율법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가면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악해요. 근본이 죄인이니까. 은혜가 무엇이에요?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악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항상 악한 이 악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바로 그 죄에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 나오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죄 가운데서 나오도록 율법을 주신 거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준 게 율법이죠. 죄악 가운데 있는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끌어나오긴 한 다음에 율법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을 건져낸 여호와, 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선 항상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고, 율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성막에서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빌딩 안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를 사람들은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 같이 말하는데 예배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죄인인 자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깨닫고 세상에서도 죄사함 받은 자로서 의의 삶을 살도록, 믿음의 삶을 살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하는 이유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주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리고 찬양을 드린 이유는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는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내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인 것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찬양은 그분을 높이는 거죠. 나는 그분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면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은 죄악된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가진 것 깨닫게도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건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는 그 죄에서 내가 너를 건진 너의 구원자라는 거, 너의 사랑이라는 거,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죄를 깨닫고 나 죄인이구나, 주님은 그 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너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 죄에서 자유해, 이 죄에서 이제 나와, 그리고 이 죄에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 죄에 속하지 마,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고 믿지 않는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믿으심을 패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냥 심판을 받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12절에 말해요.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그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거기엔 제한이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권세를 누리는 자요. 18절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는 거. 이미 받았다라는 거. 누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방법은 하나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이 직접 죄 있는 인생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처럼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가 죄 없으신 거룩한 분임을 나타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으면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이걸 믿고 안 믿고가 하나님을 믿으심을 패하거나 그분이 믿으시다라고 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요한일서 5장 10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해오셨어요? 구원을 말해오셨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은 구원자를 기다린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구원자를 기다린 것은 이스라엘 땅에 다윗 왕조가 세워진 때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택하시고 다윗 왕자를 세우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한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죠.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그림자니까. 아멘. 그림자인 거예요. 참것이 아닌 거예요. 아멘. 다만 그림자일 뿐인데 그들은 그림자를 붙잡고 그림자가 제대로 되기를 바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 것을 세우기를 원하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근데 참 것이 왔는데 이 참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뭔가 복을 받고 싶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대적하면 참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은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긴 세월의 구약의 모든 사건과 거기에 사용된 사람들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거였던 거죠. 참 것을 얘기하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참것을 만난 사람들이 그 참것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거짓 생각으로 이 참것을 잘못 전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전하지 말라라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신 거 그건 참것이에요. 성령님이 나한테 깨닫게 한 것 그만큼만 참 것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한 것은 여러분이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한 것은 여러분 가슴 속에서 알아진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머리로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근데 가슴으로 하나님은 사랑인 것이 느껴지고 알아지면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리게 되어져 있고요. 회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니까 어찌 이렇게 사랑하시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나 어떻게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그걸 기도하게 돼요. 주님 전 사랑만 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몰라요. 이 사랑을 몰라서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눌려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상처입고 피 흘리고 있어요. 이 사랑 알면 이 사랑을 알아서 나올 수 있고 이 사랑을 알면 이 사랑을 알아서 위로받을 수 있고 이 사랑을 알면 이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을 몰라요. 주님 나 이 사랑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안에 주님의 사랑 그래서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율법적인 말씀을 전해요. 똑같은 성경인데 사랑을 담지 않은 설교는 말씀이 푸른풀인데 잡초하고 주님이 준 부드러운 잔디하고는 달라요. 두 가지로 임해요. 말씀이 사랑으로 안 오면요,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져요. 말씀을 율법을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은 복음이고 구약에 이스라엘이 가진 건 율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말씀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빠져버리고 여러분에게 가면 이건 율법적인 말씀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에 정죄받아지고요. 그것 때문에 찔리고 아프기만 하고 상처받아서 피 흘려요. 오늘날 교회 많은 분들이 주의 말씀을 안다 그러면서 권사님들이 어린 성도들한테 말씀을 가지고 탁탁탁 말하는데 상처받는 거 바로 그래서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거든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죄 없어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너 죄 없어. 너 죄인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조금 잘못하면 아이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혼날래나? 금방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먹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래서 어미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 우리는 알아야 해요. 사랑의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자의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원해서 자기가 죄인처럼 오시고 그리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될 때 그냥 사랑하시고 내가 죄와 허물이 있을 때 그냥 그걸 도말에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냥 십자가에 가서 주님 나 죄졌어요 용서해 주세요만 하면 돼요. 엄마가 잘못을 했을 때 용서는 이미 했지만 그 잘못한 죄를 또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매 맞아야겠지? 몇 대 맞을까? 그러면서 세 대요 그럼 세 대 한 대요 그럼 한 대 매를 때렸어요.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근데 매를 들기 전에 세 번의 경고를 주겠다고 해서 세 번의 경고를 했어요. 자 이제 경고 두 번 남았어. 한 번 남았어. 그런데도 또 매 때리고 싶지 않으니까 멀씨를 주겠어. 이제 반 번 남았어. 반에 반 남았어. 이러면서 되도록이면 매를 안 때리려고.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애를 때리고 싶은 게 아니고 심판하고 진노에 처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 죽기까지 널 사랑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4절의 말씀 그 이유를 말하는데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십자가 복음 이것은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만 참된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것을 나타낸 것은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그 판단받으실 때 그분만이 의롭고 그분이 판단받으실 때 그분만이 참 구원자여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로 딱 나타내서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걸 말해요. 육체로 오셔서 영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분만이 의로운 분이셔야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거든.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 대속자가 되어질 수 있으시거든요. 다른 이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기 때문에 부활함으로 죄 없으심을 드러내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죄 없다, 의롭다 함을 예수님과 함께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의롭다,
거룩하다. 죄인이 아니야. 이제 나 의로워졌어. 이제 난 죄인이 아니고 거룩해졌어. 이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19절의 말씀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은 원래가 거룩하세요. 근데 그분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 거룩함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나타내오니 이 말이에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그 기도를 드리시면서 주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 거룩함을 나타내오니 왜냐하면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옵니다. 그러니 나를 더럽히는 것 예수님을 얼마나 만홀히 여기는 게 되는 거겠어요. 내가 죄에 속고 죄를 따라가고 예수님이 분명히 넌 자유하다 그랬는데 내가 죄에 뒤집어 쓰고 나는 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이거예요. 마귀가 속이고 있는 그거에 속아서 십자가의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내팽개치고 죄악 가운데 고통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에게 준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대요. 믿는 자들에게. 그 영광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광. 영원한 빛을 가진 영광. 자녀가 되는 영광. 이걸 준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헌신장같이 내다 버리고 죄악 가운데 뒤집어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엄청난 사실. 이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된 거 믿으십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를 원하신대요. 나에게서 그것이 나타나서 세상으로 저들을 내가 사랑한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세상이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셔야 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인생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셔야 해요. 내가 그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타내시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보니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라고 5절에 말하는데 이 말은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논쟁? 사람이 불의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는 바울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불의, 사람이 죄를 지려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의세요. 사람의 불의가 드러날 때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의인 것을 나타내셨어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신 것이 불의한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었어요. 자기 자신을 다 주었어요. 창조주께서 영광의 몸을 버리고 죄인의 형상을 입고 죄인처럼 오셔서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더 이상 무엇을 더
줄 게 있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심판하는 그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겠느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죄인들을 심판하냐고 말을 해요.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이 논쟁하는 말이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사랑해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의 길을 갈 때 그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런 심판 안에서 고통을 받는 거는 이 땅에서 잠깐의 징계를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의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라는 사랑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사랑으로 그것을 맛보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징계하심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내리심이 불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할 때 그분이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참이고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불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사랑이다. 내가 얼만큼 그 사랑을 아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바울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의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분이 참이시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하는 게 불의하면 불의를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참이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을 심판할 수 있고 생명을 드러내시는 거고 불의를 심판하고 의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의로 인도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에 들이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 앞에 사람은 그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아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워요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교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요. 나는 이만큼 선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로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착한 행동을 했어도 하나님이 착한 행동을 하게끔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를 재물로 섬겼다 하더라도 그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섬긴 거예요. 내가 봉사를 했어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어요. 사람은 선한 것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되기 때문에 사람은 참된 것을 내놓을 수가 없고 사람에게서는 진리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진리야. 내 말은 참되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진리예요. 사람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어떤 이론이 진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잖아요. 사람이 만든 이론은 시대를 따라 계속 변하고 있어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자 발견하고자 노력해서 어느 만큼 알았다고 이게 진리라고 자기네들이 말하고 있는 거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다 거짓된 겁니다. 참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도 구원 못 받아요. 사람의 열심으로도 구원 못 받아요. 사람의 지혜로도 구원 못 받아요. 아무것도 나를 구원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나로 선하거나 참되게 할 것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십자가도 하나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만 우리를 의롭다. 그거 하나만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서 선을 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불의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의에서 나올 때 내게 의가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어요.
불의를 더 행한다고 의가 나타내지는 게 아니라 불의에서 나올 때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내가 거짓되다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정죄받고 판단 비판받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거짓된 말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이렇게 비판받을 일이 없죠. 왜? 거짓 것에 같이 속아서 거짓말을 하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이 나를 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가서 세상에 속한 말 해보세요. 같이 똑같은 말을 해보세요. 누구도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말을 할 때 똑같이 동조를 해봐요. 나한테 해야지 않아요. 악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거짓된 걸 거짓되다고 하기 때문에 대적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게 그게 아니라 진리의 십자가 복음만이 진리라고, 이것만이 구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거짓말을 한다고 하느냐? 세상에 사람들이 다 거짓되는데 내가 만약에 거짓되다면 내가 왜 비판을 받고 내가 왜 이렇게 정죄를 받느냐? 너희들이 거짓되다 내가 말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나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러면 악을 행하겠느냐? 그 말이 그거예요. 세상에 악한 것에는 우리는 나와야 돼요. 절대로 함께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 진리 안에서만 선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 안 짓게 되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서도 죄의 길을 가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죄를 지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 하면서 죄를 지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 사랑 안 하는 거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자를 다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동안 거짓말 많이 했는지 들통이 다 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예수님 사랑 안 한 거 거짓말한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고 말한 거가 거짓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나도 똑같이 하고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 너희가 당연히 정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더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왔다면 절대 악을 행할 수가 없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짓된 겁니다. 참이 아니에요. 내가 이때까지 붙잡고 살았던 게 다 참이 아닌 거예요. 의지하고 살았던 게 참이 아닌 거예요. 모세가 의지했던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니까 그게 뱀이 되었어요. 거짓 것이 된 거예요. 악이고 죄고 이 죄악된 세상, 거짓된 세상, 모든 것이 거짓되고 모든 것이 악한 이 세상 속에서 행하는 모든 말, 행동 다 사람이 만든, 아무리 진리라고 만든 것도 다 거짓되고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참선은 하나님 한 분,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나타낸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 선해요. 그래서 이걸 붙잡는 사람은 선을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악에서부터 다 용서받았다 그랬어요? 나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의의 길을 가는 거죠. 입에서 찬송만 나오고 감사만 나오고 긍정의 말만 나오고 살리는 말만 나오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은 거짓되되 오직 십자가의 진리만 참되시다. 이 참된 진리를 선포할 때 혹 세상이 나를 기뻐하지 않고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나는 참된 길을 가니까 하면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로마서가 복음과 율법을 논쟁하는 것 같이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일까를 말하면서 율법 같은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어짐을 알고 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덮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덮어버리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피로 덮어지면 나는 죄가 안 보이는 거죠. 피로 덮어지는 게 뭐예요? 주여 덮어주시옵소서 한다 덮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육체의 사람이 죽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라질 때 성령으로 사라질 때 그때 피로 덮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데 죄를 짓진 않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죄를 짓지 않죠. 당연히 세상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씀 이 안에 새기시고 오직 참되고 진리이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 누리시면서 사랑 안에서 자유 누리시고 구원 누리시고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 합시다. 살리는 말만 하시고 사랑만 나타내시고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느끼고 싶으셔서 기도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만 참되시고 이 세상이 거짓된데 내가 이 세상 거짓된 것들에 끌려서 살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참되신 사랑 하나님 그 사랑만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 내게 그 사랑 알게 하옵시고 그 사랑으로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 그 사랑을 누리고 그 구원의 자유를 누린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상에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